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심판을 준비하게 하고 심판에서 구원할 방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480년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홍수가 난 것이 600세인데 장장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있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지나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장 1절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제가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의 120년의 기다림 끝에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노아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과 정결치 못한 동물들을 쌍으로 보내어서 노아의 방주에 7일 동안 들어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와서 들어가는 것을 행렬을 보고도 그들은 구경거리 난 것처럼 구경만 하였지 전혀 동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되어서 노아의 방주가 닫히게 되고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과연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6장 15절 지난주에 보면 노아의 방주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의 길이는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 끝까지 약 45cm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한 약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정도의 사이즈의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이런 노아의 방주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제 사이즈의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테마파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 사이즈는 길이는 전보 747 전보 그 비행기의 두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약 축구장
길이의 1.3배, 약 한 4층 높이의 그 높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그 노아의 방주에 12만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방주에 타야 할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합이 약 17,600여 종류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은 일곱 쌍씩 하면 모두 최대한 합 잡으면 한 5만 마리 정도가 노아의 방주에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그리고 그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가 이 양의 사이즈인데요. 양이 12만 마리가 탈 정도의 공간인데 5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탔다면 충분히 동물들과 먹을 것을 실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창조과학자들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홍수를 내려 심판하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물들을 보전하시기에 충분한 정도로 크게 지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지 120년 만에 드디어 비가 내리고 땅이 갈라져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오늘 7장 16절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에 그 누구도 방주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도 열 수 없었고 밖에서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 바로 본문의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것은 40일 동안 비만 내렸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뉘어서 육지를 만드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공간 위의 물이 다 떨어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공간 아래에 있었던 물이 터져나와서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가 태풍이 지나갔는데 많은 비를 내려서 정말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내려진 그의 물의 양은 태풍 때 내려지는 물의 양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있었던 궁창에 있었던 모든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가두어졌던 모든 물들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 물의 심판에 피할 사람과 동물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물이 탔을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영을 시도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떠한 짐승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크게 올라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고 물이 위로 15규빗 더블로 올라 산들이 다 뒤덮였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약 6.5m, 6.75m보다 더 높게 물이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잠기게 되었고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과 노아를 비웃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150일 만에 그치고 물은 150일 동안 범람했습니다. 풍랑이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에 물이 떠올랐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막 가운데 방주는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언약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가 그치고 고요한 가운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정막 가운데 있는 노아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런 생명의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바람을 보내시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창제 창조가 되었을 때 바람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새로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바람으로 노아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년, 1년하고 10일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마른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른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노아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뒤에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1장과 2장에 다 설명하였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6장에서 9장까지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길게 그 지면을 하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는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시고 심판의 물을 내리셨습니다.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었고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고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심판이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창조를 연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에 잠겼지만 방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노아가 안전한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 이것이 세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은 물로 인해
죽었지 묻혔지만 방주가 떠올라 부활한 것처럼 가족들은 안전하게 떠올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마치 세례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도 이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주가 떠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가 제시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영을 잘하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자며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 2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혹 교회는 나오지만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주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에 탄 가족 그 짐승들만 구원하셨죠. 그 이유를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노아가 의롭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노아의 의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보시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준비한 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비록 미친 사람이라고 늘 조롱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손해본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노아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임했을 때 세상에 노아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은 틀렸고 그래서 죽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노아는 생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옳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으로 심판날에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아에게 가졌던 본받을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왔던 노아의 시대에 인자가 올 때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오는 줄 모르고 세상에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정신이 쏟아서 주님 오신 것을 전혀 예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빚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핍박에 강했을 때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 바드로의 위로의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때 주님께 영광과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영적인 의미는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키도 없습니다. 조정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풍파에 휩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경랑이 일어나는 그때에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세상은 온통 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를 아시겠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은 배라고 하여서 전속력을 달려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이 마련한 이 방법들은 암초에 부딪히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방주,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안전한 삶을 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간교하여 그 안전한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맥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폭풍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150일 폭풍이 그치고 150일 동안 정막이 흐를 때 노아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하나님은 노아가 머무를 땅을 준비하여 바람을 보내셔서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림 없고 영원히 있는 자와 같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우리를 강타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부르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폭풍과 바위들이 우리를 강타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에 올라탄 이상 높은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또 바위가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보다 높은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안에 있도록, 주님 안에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그 도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신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재림할 예수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공격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같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통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칼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내 영혼아, 이렇게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시편 42편에 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심판과 조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조롱과 심판 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심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세상은 많이 조롱합니다. 심판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아버지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노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하는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낙망하고 세상이 조롱할 때 낙망하고 고통이 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힘을 얻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신 힘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였으니 주님,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혼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